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하는 영상은 고대 일본의 멸망 위기를 가져왔던 백종강 전투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을 찾아보면서 고대 한국과 연관된 다양한 내용들을 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일본은 지리상으로 보면 한반도의 동쪽에 있는 섬나라여서 한반도에 비해 다른 나라 침략의 위협으로 다소 안전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대 일본도 한번 멸망의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663년 멸망한 백제를 구원하기 위한 대규모 백제 구원군을 한반도로 보내 백종강 전투에서 대패한 때의 일입니다. 백종강은 663년 삼국 통일 전쟁 시 신라 당나라 연합군과 백제 외나라 연합군의 최후의 전투가 일어난 금강하구의 고대 지명입니다. 구 당서와 삼국 사기에는 백강구로, 일본 서기에는 백종강이라 불린 곳입니다. 이 전투에서 백제 외나라 연합군은 나당 연합군에게 대패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외나라는 나당 연합군이 일본 열도까지 공격할 것에 대한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마도, 큐슈 북부의 후쿠오카, 그리고 당시 외나라의 수도였던 오사카, 나라 지역까지 가는 길목에 수많은 방어성이 구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의 위기를 절묘하게 극복되도록 다행스럽게 진행되었던 것은 당나라와 신라의 동맹 관계가 깨지면서 일본은 그나마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일본 역사에서 공포스러웠던 멸망의 위기가 다행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고대 일본은 왜 무리하게 국가의 운명이 좌지우지 될 만한 대규모 병력을 해외에 파견하게 되었고, 그 백종강 전투의 상황은 어땠으며, 그 전투 이후의 외나라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기 이전부터 고대 한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패권을 다투고 있던 시기여서 고대 한국의 여러 나라들은 고대 일본과 사절 파견과 같은 많은 교류를 하게 되고, 여러 선진적인 기술들과 문화적인 전파도 있었지만 군사적으로도 지원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대 한국의 여러 나라들은 일본 열도에 대한 관계를 좋게 갖는 것에 따라서 고대 한국에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일본은 위치상 한반도의 동쪽에 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염려할 것 없이 필요시에 언제나 군사를 고대 한국으로 파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도 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역사서에는 백제의 여러 태자들이 외나라에 오랜 기간 동안 머무르고 있다가 백제로 돌아와 왕위에 오르는 내용도 있고, 외나라는 백제에게 임나의 땅을 환양한다든지 백제와 함께 동맹하여 전투를 치른 기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외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백제와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에 걸쳐서 권력의 중추에 있었던 소가시의 전성기에 정책의 전환을 꾀하여 외나라는 전방위 외교를 하게 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645년에 이후에 덴지천황이 되고 대규모 백제 구원군을 보낸 나카노의 황자와 나카토미노 가마타리가 일으킨 이시노헨이라는 정변으로 당시의 권력자 소가노 이루카는 사망하게 되면서 소가시는 권력에서 사라져 갑니다.
그런데 이 정변은 사만의 사신들이 천왕을 만나는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그 현장에서 한인들이 소간호 일옥화를 죽였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어서 당시 왜나라 소가시 정권 종말과 고대 한국과의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왜나라에는 오랜 동맹 관계인 백제, 의자왕의 아들 풍이 체류하고 있었지만 신라도 김춘추가 외교적 협상을 위해 오사카를 방문하는 등의 기록들을 보면 백제, 신라 모두 한반도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왜나라와의 관계는 중요도가 더해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7세기 고대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신라가 급속히 부상하며 당나라와 가까워지면서 결국 백제는 멸망하고 백제 부흥을 위한 왜나라의 지원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을 주도하던 나카노의 황제는 오랜 동맹을 맺은 백제에 대규모 구원군을 파견하면서 당시 왜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고대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위기로 바뀌는 구원군 파견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고대 일본을 멸망의 공포 위기로 몰아넣었던 백종강 전투는 어떤 모습이었고 패배와 그 이후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663년 왜나라로부터 약 400여 척의 배를 타고 3만여 명의 대규모 구원군이 파견되면서 금강학으로 알려진 백종강에서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과 백제와 왜나라 연합군의 전투에서 백제 왜 연합군이 크게 패하여 많은 포로가 생기고 백제라는 이름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면서 많은 백제인들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당시 전투 현장의 모습을 기록한 중국의 구당서의 유인계 전 내용에는 네번 싸워서 네번 모두 이겼다. 400척의 배를 불태웠다. 그 연기는 하늘을 덮고 바닷물은 시뻘겋게 물들었다. 왜나라 수군은 괴멸하고 부여풍은 몸만 빠져 도주했다. 왕자 부여 충승과 충진은 왜나라 무리들을 이끌고 투항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일본의 역사서 일본서기 덴제천황 2년 663년에 남아있는 당시 현장 기록을 보겠습니다. 9월 7일 백제의 주류성이 마침내 당나라에 항복하였다. 이때 나라 사람들이 서로 주류성이 항복하였다. 어떻게 할수 없게 되었구나. 백제라는 이름은 오늘로 끝났구나. 조상의 묘를 어떻게 갈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처자들에게 나라를 떠날 것을 알렸다. 이튿날에 배가 출항하여 일본으로 향했다. 그래서 백제 멸망 후 백제의 수많은 사람들이 왜나라로 이주하면서 그중에는 많은 고위층은 왜나라 정권에서도 높은 지위를 부여받아 학문, 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일본 국가 체계 기반을 다지는 여러 활약 기록들이 남아있고, 이 시기에 왜나라로 넘어간 수많은 백제 유민들은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 걸쳐 일본 열도의 여러 지역으로 옮겨 살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왜나라는 663년 백종강 전투에서 나당 연합군에 대패하면서 일본 열도에는 당나라군이 언젠가 공격해 들어올 거라는 긴박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 정세하에서 667년 덴지천왕에 의해서 아스카로부터 오우미로 천도하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대마도, 후쿠오카 등
일본 열도의 여러 곳에 수많은 성들을 축성하여 이를 대비합니다. 공포의 위기가 당나라 신라의 동맹 분열로 다행스럽게 해소되었으나 고대 일본에서의 백종강 전투는 일본 역사에서 큰 사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도 백종강 전투에 대규모 군대를 파견한 덴지천황을 모시는 시가현의 오미신궁에는 서쪽으로 백종강 830km라는 표시를 경내에 전시하여 지금도 알리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고대 일본에서의 백종강 전투는 삼국 통일 시기에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전투로 역사 속에 남아 있는 것만이 아니고 대규모 구원군을 파견하여 대패하면서 일본 멸망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멸망한 백제의 대규모 유민 유입으로 일본 발전의 전기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고대 한국과 일본에 연관된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